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역삼의 성환영침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할 컨텐츠는 제가 지금 몸무게가 79kg인데 제가 저번에 성환이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중량을 안 떨어뜨리고 하고 싶다. 저번에 맥프레스 이제 4장을 도전했는데 4장은 실패했고요. 3장 반까지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그 중량이 유지가 됐을지, 그때보다 한 3-4kg 제가 빠졌거든요. 지금 그때는 제가 4장을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상태가 좋으면 4장도 도전해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은 그 중량이 잘 유지가 됐는지 보고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오늘도 때마침 어깨예요, 여러분. 어깨여서 또 한번 빡세게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운동은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되게 맛있는 기구가 많아가지고 특히나 넥프레스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저건 제가 나중에 헬스장을 열게 되면 꼭 넣고 싶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프레스가 저거 하나로 다 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요즘 여기 서울에, 울산은 아직 없고요. 서울 보니까 넥프레스가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짐팔공 넥프레스가. 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서 부스터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스터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주말이라 그런지 센터가 엄청 조용하네요. 소금하고 부스터 넣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음료수 이거 먹고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한 30분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한 장 가볍게 이제 스타트 해볼게요. 후면 운동 한 가지 했으니까. 한장 스타트. 자, 이제 이거는 두 장입니다. 이제 세 장. 자, 일단은 또 3장 반 한번 도전 해볼게요. 한 3개 정도?
네 장은 안 될 것 같다. 4장. 가볍게 두 장으로 그냥 횟수. 예. 이제 볼륨 운동 할게요. 이제 일단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운동 마무리하고 네, 나왔습니다. 오늘 어깨 운동 한 3두 운동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보면 루틴이 이제 저번에 했던 어깨 운동이랑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무게는 거진 안 떨어졌는데 확실히 체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두 장까지도 괜찮았고요. 세 장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반장 더 올리, 세 장 반을 하긴 했는데 반장 더 올리니까 와 진짜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와 확실히 내가 힘이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싶은데 그래도 뭐 사이드나 뭐 다른 3두 운동 기타 등등 중량이 많이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잘 지켜서 하고 있고요. 또 끝까지 올해 하반기 시합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 맛있게 잘하고 갑니다. 강남에서. Like a light, lighting up in the dark. You make it right, I forgot how to act. It's so classic.